경식 끝내준다. 짜잔. 어머 어머 바람 부는 거 봐. 어머 얘들아 진정해. 타프가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저 이거 재난 캠핑 될 것 같아요. 이게 속설속해 진짜로. 어머 어머 어머. 안녕하세요. 산소 미나입니다. 이곳은 홍천입니다. 오늘은 산으로 백패킹 가자고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제가 또 여기 도착하니까 비가 싹 그쳤어요. 저 시원하게 비 맞으면서 등산하고 싶었거든요. 이거 또 안 되게 됐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아 나 지금 땀 흘리면서 등산하게 생겼네 지금. 이 정도면 나 진짜 날씨 요정이야. 에? 그렇지 않아요? 나 우중 백패킹 이거 어떻게 하냐고. 나 이제 진짜 안 도와준다 진짜. 하늘이 안 도와줘. 나 비 맞을 생각하고 진짜 만만의 준비를 하고 왔거든요. 야 이렇게 또 날씨가 나를 맑은 날씨로 안내를 해주네요. 배낭이 왜 가볍게 느껴지죠? 이상하네? 가볍게 느껴져. 착각인가? 우회전? 좌회전? 어디로 가야 될까요? 좌회전일까? 가보자고요. 다시 우회전? 계십니까? 계십니까? 아무도 없나 본데? 아 이렇게 남의 집 이렇게 훔쳐보면 안 되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보고 싶어요. 계십니까? 풀이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이거 다 해치고 가야 되는데. 뱀 나오겠다 뱀 나오겠다. 뱀 조심 뱀 조심. 비가 온 뒤라서 그런지 날벌레들이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비가 온다고는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10분 올라온 것 같은데 땀이 그냥 땀이 비 오듯이 오네요. 힘들어 장난 아니다. 일단 초반 고도를 좀 높여야 되니까 파이팅 좀 할게요. 가자고요. 너무 높아. 너무 높다고. 나무라도 잡자. 응, 잡아도 되겠지? 화이자. 와 여름산 힘들어. 이렇게 운동으로 땀을 쫙 빼면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모든 스트레스를 날리는 기분이랄까? 그런 맛에 이렇게 백패킹 하는 거겠죠? 지금 현재까지 등산한 지 한 30분, 40분 정도 됐는데 지금 아주 어렵다 할 정도로 그런 길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냥 숲길이에요, 숲길. 산바람 너무 시원해요. 아!
배낭이 무겁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날벌레들이 덤비고 난리 났어요 지금. 버주머니 날 살린다. 버주머니 날 살려. 가자고요. 여기가 정상까지 마지막 200m 고도 정도를 남기고서 경사가 좀 심해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이렇게 부네요. 시원합니다. 여기 어떻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올라가요? 나 못 가 못 가. 이 배낭 메고 어떻게 여기 올라가? 돌이 계단식으로 돼 있어서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잠깐만. 아, 밧줄 왜 이렇게 다 젖었냐 이거. 참 진짜. 여기 올라가면 이제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오냐 여기. 자, 이거 올라가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내려올 때가 문제거든요. 나의 짧은 다리로 갔다가 이거 가봅시다. 하나, 둘, 셋, 핫! 여기 이끼가 많아가지고, 돌에 이끼가 많아서. 여기 진짜 큰일 났다. 돌을 잡을 데가 없네, 이거. 하나, 둘, 셋! 으아! 짧은 다리로 이게 힘들다고요, 여기. 완전 낭떠러진데. 자, 줄 잡고. 하나, 둘, 셋! 자! 손 이게 뭐야? 손 왜 이래? 에이, 손 왜 이래 손? 드디어 조망이 열렸습니다. 이 길이 마지막 길. 제발. 좋아요. 나름 운치가 있어. 먹구름 왜 이렇게 멋있냐? 비 올 것 같아. 진짜 비 올 것 같아요. 비. 비를 막아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이제 텐트 설치하면 되고요. 아직 비가 안 내리네요. 그동안 비가 안 내렸어요. 제가 이거 설치하는 동안 비가 쏟아질까봐 조금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어요. 비가 안 올 건가? 비가 올 것 같은 하늘인데? 그쵸? 당장 비 내릴 것 같지 않아요? 와, 경치 끝내준다. 지금 등산객이 올라올 시간이 아니고요. 뭐 야외 활동 자제 문자가 엄청 많이 와서 왠지 사람들이 여기 오지 않을 것 같거든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바람이 좀 불어요. 바람이 진짜 분다, 많이 분다.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꺼야 될 것 같아, 몸을. 다행히 티 한 장을 더 가지고 왔거든요? 혹시 몰라서. 땀을 이렇게 흘릴 것 같더라니. 티를 한 장 더 갖고 왔어요, 갈아입으려고. 이렇게만 해도 너무 시원해. 아, 옷 갈아입자, 옷 갈아입자. 이렇게 닦고서 옷을 갈아입어야 돼가지고. 이렇게만 해도 너무 시원해요. 갈아입어. 자, 잠깐 카메라 끌게요. 아, 티 하나 갈아입었는데 아주 너무너무 개운해요. 아주. 아! 진짜 개운해. 바람 왜 이렇게 많이 부는 거야? 시원하다 못해 쌀쌀해요. 여기 일몰도 보고 일출도 보고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너무 좋다. 나 여기 보금자리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 어때요? 괜찮죠? 너무 괜찮지 않아요? 내가 다 혼자 한 거야 이거. 뭔가 어마무시한 것들이 몰려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하늘 좀 봐봐요. 무섭다, 무서워. 나 잘 때 비우려고 하나? 아무튼 나는 너무 배가 고파요. 밥 먹어야겠어요. 배고파. 와, 진짜 배고파요. 왜 침낭을 입고 나왔을까요? 제가 반바지만 챙겨왔는데 추워요. 나 진짜 긴 바지 가지고 올 걸 그랬나 봐. 알밤 동동주 짜란 족발보쌈 짜란 도토리 묵사발. 이 정도면 오늘 아주 훌륭해요. 오늘 첫끼예요, 첫끼. 그리고 냉면 육수. 이게 조금 얼려왔는데 조금 녹은 것 같아요. 바로바로 쓰레기는 바로바로 봉투에.
이렇게 고소한 냄새가 나는 거야? 국물 맛을 봐야겠어. 아, 진짜 맛있다. 진짜 짱 맛있어. 바람 너무 많이 불죠? 바람. 내 목소리 들려요? 아,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몸이 죽어. 막걸리. 막걸리부터. 이럴 줄 알았어! 으, 정말! 아까운 거! 으, 아까운 거! 다 쏟았네, 다 쏟았어! 짠! 알밤 막걸리예요. 너무 맛있다! 짠! 편의점에서 족발 보쌈 같이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산 거예요. 김치랑 보쌈이랑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먹는 거지. 아, 맛있겠죠? 숟가락으로 퍼먹어야 제맛이거든요. 그리고 묵사발을 잘라버려. 퍼먹어. 오늘 여기 데크까지 올라오는데 2시간 2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잠깐만, 아유, 구도를 못 잡겠어. 카메라 구도를. 텐트 안에서 카메라 구도를 잡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아, 됐다, 됐다. 얼추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조명이 예쁘게 될까? 나를 아주 예쁘게 비춰줄까? 저는 항상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조명이 나를 예쁘게 비춰줄까? 그런 생각을 항상 해요. 밖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추워요. 지금 카메라에 마이크가 안 달려가지고 바람 불면은 소리를 잘 못 잡거든요. 근데 제가 또 편집 기술이 뛰어나진 않아서 그 소리를 제가 다 잡을 수가 없어요. 음소거 처리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텐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에서 조촐하게 먹자고요. 우리 조용히. 바람 소리 때문에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늑하고 좋아요. 내가 날아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조금 걱정이 돼요. 수시로 나가가지고 타프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위험해, 위험해. 타프가 혼자 풀려가지고 막 이렇게 바람 많이 부는 날은 점검을 좀 해줘야 돼. 운치가 좋아서 너무 좋은데 내 텐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니 아쉽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좋다. 저기가 원래 이제 날씨 좋고 그럴 때는 이제 아주 구름이 싹, 아유, 벌레 언제 들어왔어 벌레들. 언제 들어왔어? 이 벌레들 언제 들어왔어? 또, 아, 벌레 잡아야 돼요. 일단 먹자고요. 배고파. 아, 먹자. 배고프다. 아, 이제 바람막이 벗어도 돼요. 아이랑 툭툭. 오늘 제가 이거 먹는 거 첫 끼거든요. 너무 맛있습니다. 이제 짠을 바꿔보려고요. 짜자자잔, 이거 어때요? 짜자자잔, 짜자자잔. 이 묵사발 진짜 추천할게요. 이거 쿠팡에서 8,000원인가 주고 산 것 같은데 가지고 오기 전에 이 도토리묵은 한번 데쳐야 되고 그거를 차가운 물에 식혀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냉면 육수는 얼리세요. 그렇게 해서 가져오시면 되거든요. 너무 맛있습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에 묵사발 이거 진짜 완전 별미예요. 별미. 이제 숟가락으로 퍼드세요. 아, 제가 원래 이런 묵 이런 걸 좋아해요.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여러분 이거 한번 손대면 끝이 안 나요. 계속 퍼먹어요. 어떡해. 중독이야 이거. 멈출 수가 없어. 어떡해. 이 숟가락을 멈출 수가 없어요. 부쌤 부쌤 나의 부쌤. 음식을 맛있게 먹으려면요 좀 굶어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맛있어요. 야, 바람 좀 그만 불어라. 짜자잔. 너무 과한가? 짜잔. 이거 어때? 짜잔. 짜잔. 이거 짧으면서 약간 음절도 있으면서 짜잔. 짜잔. 어? 괜찮다. 우리 짜잔으로 갈까요? 짜잔. 짜잔. 여기 지금 공간이 좁아가지고 다 후들러 엎을까봐 되게 불안해요. 짜잔. 짜잔. 지금 바람 소리 느껴지세요? 장난 아니에요. 바람 소리 난리 났는데?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면 잠자는 거 틀렸거든요? 근데 왜 비 안 와요? 어머 어머 바람 부는 거 봐. 어머 얘들아 진정해. 진정해. 바람 너무 많이 불어. 근데 그건 있어요. 여름산이 진짜 덥고 힘들고 막 땀 이만큼 막 육수 다 쏟아내는데 그렇게 몸 닦고 옷 한번 갈아입고 그러면 약간 뽀송뽀송해지면서 괜찮아져요. 이 산바람이 불잖아요. 엄청 시원해져요. 그래서 여름에도 산으로 가는 백패킹 나쁘지 않다. 아주 스트레스 풀리고 아주 기분이 짱짱 좋긴 하네요. 야경 보인다. 야경. 우와. 나가봐야겠는데요? 야경이 너무 예뻐요. 바람이 지금 무시무시하게 불고 있거든요? 나 잠 못 자게 하려고 지금. 나 지금 슬슬 졸리단 말이에요. 졸려. 결국 내가 잠이 들 때까지 비가 오지 않았군요. 알밤 막걸리 진짜 딱 한 잔 남았어요. 딱 한 잔. 반잔이었네. 반잔이었어. 짜잔. 아, 이거 왜 이렇게 달달한 거야? 먹을 거 다 먹고 나니까 지금 너무 졸리고 내가 잠들기 전까지 비는 안 내릴 것 같아요. 잘래요. 잘 자요, 여러분. 난 잘게요. 졸려 졸려.
날씨가 침낭에 들어가면 덥고 밖에 나오면 쌀쌀하다니까. 뿅. 나 진짜 자고 싶은데 바람이 너무 심각하게 불어요. 지금 잠을 못 자겠다도 이렇게. 아니 진짜 바람 불면 잠을 진짜 맥을 못 준다니까. 내가 바람 불면 잠을 못 자. 근데 지금 바람 불잖아요.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빗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나무 흔들리는 것 좀 봐요. 그러니까는 지금 타프도 막 난리 났어요. 다행히 풀리진 않았습니다. 내 텐트랑 타프 다 부시려고 그래요. 자, 비커버로 씌워놨고 지금 뒷팩은 안에 넣어놔야 되겠어요. 뭐 신발은 괜찮은 것 같고 타프들이 지금 완전 춤추거든요? 이거 해결해야 돼. 중간중간 점검해줘야 돼. 이거 봐요. 다 풀렸잖아. 이거 가이라인 당겨줘야 돼요. 이 정도 바람이면은 애들 정신 못 차려. 어머 미쳤어. 누구 얘기 나오자. 환장했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이거 재난 캠핑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가 데크라서 제가 데크팩을. 바람 소리 좀 봐. 데크팩을 진짜 사방에 다 쳐서 지금 텐트는 아주 그렇게 막 흔들리진 않은데 지금 타프가 문제거든요. 타프가 가이라인을 당겼는데도 불구하고 타프가 막 날라요. 지금 타프 묶어놓은 게 풀리지만 않으면 되는데 바람 너무 심한데 지금? 잠은 다 잤어요 지금. 3시 15분이에요 새벽. 나 지금 너무 졸린데 바람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 그리고 타프 날아갈까봐 너무 걱정돼요 지금. 물론 날아가지 않겠지만 저렇게 사방으로 다 묶어놨는데 날아가면 그거 진짜 이상한 거지. 어떡하죠? 다시 누워보자. 자자. 대박. 타프가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타프가 끊어져. 야 미쳤다 미쳤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머 이거 난리 났어요 지금. 아니 뭐야 이거. 아니 타프 이거 괜찮은 거지? 어머 얘네 춤추는 거. 얘들아 괜찮니? 너네 어떻게 오늘 밤 괜찮겠니? 아우 못 살겠다. 야 이거 들썩들썩 난리 났어. 스틱이 들썩들썩해 진짜로. 어머 초유의 사태다 지금. 내려갈까? 내려가야 되나 지금 그 타프에 제가 폴대를 다 꼽아놨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그 타프에 꼽아놨던 폴대 자체가 다 빠져버렸어요. 저의 그 짧은 백패킹 경험으로 철수하는 게 맞아요. 근데 새벽이라서 시야가 잘 안 보이긴 하거든요. 헤드랜턴을 껴도 시야가 확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견뎌보려고요. 지금 방법이 없어요. 비가 내리고 있고. 뭐야, 왜 비를 바로 맞고 있지? 지금 뭐 들리시죠? 지금 이사 가려고 짐을 다 챙겼는데 시야 확보가 안 돼가지고 너무 어두워서 그게 더 위험해요. 해가 뜰 때까지 조금만 버티자고요. 이거는 캠핑이 아니고 거의 재난이에요. 재난. 카메라 움직인다 막. 문제의 타프를 걷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빗소리만 들리고 있거든요. 아,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아! 타프를 걷으니까 한결 조용해졌거든요. 딱 30분만 더 눈을 붙일까요? 더 정리하고 가려고요. 정리 정리.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하산길도 걱정이에요. 저는 이 모든 정리를 다 끝냈습니다. 지금 하늘은요, 완전 곰팡이에요. 저는 하산하는 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젖을 것 같고요. 그래도 길이 미끄러울 예정이니까 아주 조심해서 안전하게 일단 하산을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아시죠? 저 이제 내려갈게요. 안녕.